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뚝 시작합니다.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패를 가르는 그런 핵심적인 요소가 뭐겠는가? 저는 크게 봐서 중도층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왠구하니 서울은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 있는 그야말로 출신 지역별로 보면 모자이크 분포가 되어 있는 곳이고요. 전형적인 스윙 보우터 지역. 어떨 때는 지금의 여권이 최근 선거, 서울 선거에서는 여러 번 이겨 왔습니다만, 과거에 이명박 정권 때또그 전에 노무현 정권 중후반기에 보면은 서울 선거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휩쓸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은 그때그때 이게 투표 성향이 좀 달라지는 한국의 대표적인 스윙 보우터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념적으로 중도층에 속한 유권자들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잡히는가가 승패를 가르는 관건적인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분석해 보니까요, 이념적으로 중도층 내에서 안철수가 가장 강세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세훈, 그 다음에 박영선, 이런 순서대로 지금 중도층에서의 그 이른바 중도 확장성이 이렇게 조사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원이라고 하는 미디어가요, 엠브레인 퍼블릭, 여기도 굉장히 10대 여론조사 기관에 들어가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 월요일 이틀 조사를 했습니다. 이틀 조사를 했더니요, 양자 가상 대결, 그래서 안철수와 박영선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했더니 안철수가 46.2고요, 박영선이 38.7%, 약한7.5% 정도 안철수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중에서 중도층만 따로 계산해 봤어요. 본인이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철수와 박영선이 양자 대결할 때 어떻게 나오는가 봤더니요, 49%가 안철수고요, 38%가 박영선이었습니다. 33.1%요. 그러니까 무려 15.9% 차이. 그러니까 전체 지지율로 보면 7.5% 차이인데, 중도층에서는 안철수가 박영선을 15.9%포인트 차이로 리드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철수의 7.5% 우위라는 게 바로 중도층에서의 일정한 여론 쏠림, 중도층이 반반하는 게 중도층이 아니고요, 그때그때 그때 어떤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 이게 진정한 의미의 중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정국 속에서요, 이 정권을 심판해야 될지, 아니면 정권을 응원해야 될지, 거기서 어느 쪽으로 중심을 잡을지를 결정하는 그런 캐스팅 보트 역할을 이 중도층이 하고 있는데, 안철수가 중도층에서는 박영선보다도 무려 15.9%포인트나 더 많이 나와서 전체 지지율에서도 7.5%의 우위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야권 단일 후보가 이제 오세훈으로 된다라고 조사를 해봤더니요, 오세훈이 43.1%고 박영선이 39.3%. 이게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 있는 불과 3.8% 차이인데, 요거를 전체 이 지지율을 또 중도층으로만 좁혀서 해봤더니 중도층에서 오세훈이 41.9%를 얻었고요. 41.9%. 그 다음에 박영선이 33.4%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8.5%포인트 차이로 중도층에서 오세훈이 박영선보다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의 전체 조사 대상 중에 3.8% 리드하는 이게 중도층에서 8.5%를 앞섰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 따라서 어차피요, 진보층, 보수층 이쪽으로는요, 자기 진영 쪽 후보에게 거의 몰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영선, 안철수가 붙을 때는 진보층의 68%가 박영선이고 보수층의 72.5%가 안철수입니다. 또 안철수 대신 오세훈이 나올 경우에 진보층의 69.1%가 박영선이고 보수층의 70.6%가 오세훈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보수 진보는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자기 진영 후보에게 거의 표를 몰빵을 해주다시피 하니까 이 중도층에서의 이게 굉장히 전체 판세를 좌우하는데 지금 중도층 내에서 안철수와 오세훈 모두가 박영선에 앞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거는요. 굉장한 청신호입니다. 이제 안철수와 오세훈 간에요 후보 단일화만 좀 잘하게 되면은 박영선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 하는 그 청신호가 커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안철수와 오세훈 두 사람을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중도층에서는 역시 중도를 표방한 정당의 대표인 안철수가 오세훈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단 중도층만 하지 말고 전체를 대상으로 야권 단일 후보 중에 누구를 더 선호하는가 선호도 조사를 해봤더니요. 안철수가 34.4%, 오세훈이 29.4%, 그래서 5%포인트 차이로 안철수가 앞섰습니다. 근데 누구를 더 선호하는가 선호도 조사가 아니라 누가 더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는가? 이 경쟁력 조사를 해봤더니 조금 더 격차가 벌어져서 안철수가 36.6%고 오세훈이 28.7%. 그래서 7.9%포인트 안철수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호도 조사를 할지, 경쟁력 조사를 할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호도 조사를 하는 게 오세훈에게 조금 더 유리하고 경쟁력 조사를 하는 게 안철수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는 것이 지금 이 수치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호도 조사건 경쟁력 조사건 중도층만 좁혀서 봤더니요. 안철수는 중도층에서 선호도 조사의 경우에 40.6%, 경쟁력 조사의 경우에 40.2%를 얻었는데 반면에 오세훈은 선호도 조사의 경우에 25.3%, 경쟁력 조사의 경우에 26.1%. 그래서 이 중도층에서는요. 안철수가 오세훈에 비해서 한 15%포인트 정도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이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을 꺾을 때는 나경원에 비해서 중도 확장성이 더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머쥐었는데 최종적으로 안철수하고 단일화할 때는 오히려 중도 확장성 면에서는 안철수에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다만 이게 한 달 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안철수와 오세훈의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은 이번에 나경원을 꺾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경원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변을 연출하면서 오세훈이 되면서 굉장히 지금 가파른 상승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화와 관련해가지고요. 또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단일화의 타이밍인데 물론 두 사람이 이번 주 일요일 3월 7일이죠. 저녁 때 호프회동, 맥주회동을 하면서요. 두 가지 점에 대해서 크게 합의를 했는데 뭐냐면 18, 19, 다음 주 목금이 후보 등록일이니까 그 전까지는 당연히 단일화를 마무리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후보 간, 두 후보가 지금 실무협상팀, 3대3 실무협상팀이 만들어져가지고요. 여론조사 문항을 어떻게 만들지, 아까처럼 선호도 조사를 할지, 경쟁력 조사를 할지, 또는 그 당명을 집어넣을지, 예를 들면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이렇게 당명을 집어넣을지 여부,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옥신각신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실무협상팀에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후보들이 직접 만나서 단판을 통해서 큰 물꼬를 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자. 이런 점에서 두 사람이 의기투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좋은 신호인데, 문제는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 보면요. 뒤늦게 이제 막 불이 붙어가지고 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와의 격차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타이밍을, 시간을 더 갖고 싶어 할 것이고요. 그래서 단일화
조사의 타이밍을 늦추고자 할 것이고 안철수 입장에서는 좀 빨리 하고자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쟁점을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여론조사 문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호도 조사를 할 것인지 경쟁력 조사를 할 것인지 두 번째는 당명을 후보 이름 앞에 당명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안철수가 될 경우에 기호 2번을 달지 아니면 기호 4번으로 달지 이게 또 문제가 되고요. 또 단일화의 타이밍 언제? 이거는요 어차피 뭐 선거인단 구성 이건 다 헛소리고요. 어차피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 그 여론조사의 타이밍을 언제 할 건지 안철수는 가급적 일찍 하기를 바라고 오세훈은 가급적 며칠이라도 늦게 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남은 거는 어차피 오늘이 수요일 아닙니까?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후보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안만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는 해서 17일, 수요일에는 그 결과가 발표가 돼야 된다 하면서 여론조사 이제 타이밍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쟁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오세훈과 안철수와 오세훈 두 후보가 통 크게, 이 대범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또 삐그덕거리고 서로 추앙골을 연출하고 그러면 이 승리 기대감에 이쪽으로 지지세가 모였던 것이 또 여권이 뭐 미디어나 이런 걸 동원해갖고 막 흠집내게 할 테니까요. 그런 데에서 실망한 사람들이 도망갈 수도 있다 하는 점을 두 사람은 반드시 유념해야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 두 사람이 이걸 뭐 선호도 조사를 할 건지, 경쟁력 조사를 할 건지, 당명을 넣을 건지, 말 건지, 뭐, 안철수가 될 경우 기호 2번을 반드시 강요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 또 단일화의 타이밍을 좀 빨리 할 것인지, 늦게 할 것인지, 이런 거 관련해서요. 너무 작은 것에만 집착해서 거기에 연연해 하는 모습. 이런 거는요, 오히려 여론조사 경선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건데요. 제일 큰 단일화 경선이 언제였습니까? 2002년 대선 후보, 그때요. 대통령 선거를 몇달 앞두지 않고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와 무소속의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했는데, 그때도 단일화 실무 협상에서 계속해서 뭐 경쟁력 조사를 할 건지 아니면 선호도 조사를 할 건지 티격태격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노무현 후보가 단일화 경선에서 정몽준 후보를 꺾고 단일 후보가 됐는데 그때 노무현 측에서 단일화 협상 창구 역할을 했던 신계륜 전 의원이 매우 지금의 안철수 오세훈에게 상당한 시사를 줄수 있는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은 당시 노무현 후보가 대담한 양보를 했다. 그 여론조사 협상에서 그러니까 정몽준 후보 측이 요구하는 그 여론조사 방식과 역선택 방지책,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정몽준 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대폭 수용했다. 그래서 이게 이 판이 깨지면 안 된다 하는 그 간절하고 그 진실된 마음이 오히려 노무현 쪽에서 더 묻어나왔기 때문에 그런 대담한 양보를 한 것이다 하면서 오히려 그런 통큰 모습들, 멋진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그 여론조사 경선에서 노무현이 승리할 수 있게 된그 계기가 된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만큼은, 안철수가 됐던, 오세훈이 됐던, 유념할 필요가 있다.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방식, 문항,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작은 것 같고 싸우다가 보면 거기에 아주 좁쌀처럼 집착하는 그런 모습이 본인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깎아먹고 득표력을 깎아내릴 수가 있다 하는 점을 좀 특별히 유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통큰 양보 이런 게 오히려 단일화 경선에서 더 상승 요인을 일으킬 수가 있다. 유권자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단일화, 이런 단일화를 안철수, 오세훈 누가 더 화끈하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요 개인적으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가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이 안철수를 넘어선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대담한 모습, 통큰 양보를
오세훈이 할 경우에 오히려 이거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너무 기호 4번에 집착한다거나 이러지 말고요. 그 다음에 또 여론조사 문항도 선호도 그 아니고 경쟁력으로 해야 된다. 자꾸만 너무 본인의 먼저 이제 주장은 그렇게 먼저 해놓을 수는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또 그거를 과감하게 접어들고 오세훈 쪽의 요구를 들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야 역시 안철수가 그릇의 크기가 상당하구나 하는 식의 또 그 감동을 줘서 오히려 이게 여론조사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다 하는 점을 두 후보가 정말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단일화 협상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내로 이게 세팅이 되지 않으면 이제 18, 19 다음 주 목금 후보 등록 자체가 물 건너가게 되면은 그때 못하게 되면은 정말이지 이쪽 야권 지지자들이 실망을 해서 에이구 이 인간들 이제 안 되겠군 하고 이탈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안철수, 오세훈 두 사람은 각별히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